지금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마음에요. 그늘이 많이 져 있다 그래요. 네. 우울한 게 많아요. 그거 감추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데 네. 의심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사람을 믿지를 못한다 그래요. 아, 지금 남편을 못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네. 근데 네. 많다 그래도 제가 볼 땐 그 한 가지예요. 남편을 못 믿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신데 너무 사랑하신다 남편은. 네. 처음에도 본인이 먼저 더 좋아했어요. 네. 나이가 근데 어리고 해서. 여자다 보니까 네. 먼저 선뜻 대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남편도 본인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만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연하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네.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다니면서 아. 장사꾼면 장사든 사업이든 내 일을 할 사람, 남 밑에서 못할 사람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영업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차로 인해서요.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요. 아. 맞아요. 자동차. 예. 네. 네, 맞아요. 자동차 영업해요. 그리고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은요,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아야 돼요. 아. 인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뭔가 차를 사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네. 본인은 그 면이 좋았잖아요. 친절한 네. 거. 근데 다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그러면 좋겠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다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돈 못 벌어요. 친절해야 돼. 서비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나. 네. 옛날에는 많이 만났다 그래요. 네.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내가 만나서 좋다. 네. 내가 차지해서 네. 좋다. 그 마음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전혀 어디 가세요? 내놓아도요.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볼 때는 그런데 애 낳고 다 망가져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요. 그때 네. 자꾸 뽁지를 마라 그래요. 남편을 편하게 해주고. 아, 뽁지를 말라? 응, 편하게 해주고. 바가지 긁는다 그러죠? 네. 별거 아닌 거에 계속 꼬투리 잡고 본인 지금 따지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본인 네. 사주로 보면은요. 네. 자꾸 사람을 끌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확인하려고 하고 파고들려고 하고. 네. 그 맞아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알아야지 직성이 풀려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네.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네. 그 속아지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좀 못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으면서 네. 본인은 뭐든지 네. 다 알아야 되고 아. 그러면 따라다녀야죠 남편. 네. 따라다니면 일 안 되겠죠. 네. 아유, 남편이 그렇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끼는 있지만 네. 영업적으로 말을 좋은 말을 하고 멘트를 하는 사람이지 지금은 아무 여자나 만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어릴 때에 벌써 이 사람은 네. 일찍부터 영업했기 때문에요. 네. 많은 여자도 만나봤고 놀아도 봤고 네. 손님들하고 거래처 사장들하고 접대를 하든 어디든 놀아본 사람이에요. 이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일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제가 바쁘잖아요. 네. 엄청 바쁘게 보이는데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또 이제 가끔씩 외박할 때도 있는데 찜질방에서 잤다고 하는데 찜질방에서 잤는지 이제 카드 내역서 확인하면은 내역에는 안 나왔고 다 현금으로 됐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혼자 편하게 모텔에서 자고 싶은데 그렇다 네. 하면 의심할 거니까. 네. 벌써 의심할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찜질방에서 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네. 두 분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비가 네. 들어와 있어요. 네. 갈등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저번에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방 청주를 간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보니까 또 용인 쪽에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속 딱지가 날라왔는데 본인은 그때 청주 간다고 했는데 딱지를 보니까 용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용인을 거쳐서 청주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대가 저랑 통화했을 때 시간대랑 딱지가 날라온 시간대랑은 또 달라요. 요일도 다르고. 근데 워낙에 지금 의심을 한 시기도요 좀 오래됐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안심을 시켜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오히려 지금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자를 만나고 그런 문제는 아니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환칠하고 좀 어리고 여자들이 호감 가는 얼굴이다 그렇죠. 보니까 호감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배려도 있고 젠틀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 가서 결혼을 했는데 영업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금씩 이제 의심이 생기기도
되고. 올해는 그 마음 비우셔야 되겠어요. 아, 올해 마음을 비우고 가셔야지 합의해서 계속 같이 살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리고 본인은 집에서 지금 살림만 하시잖아요. 네. 할 일이 없잖아. 제가 원래는 일을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남편한테 너무 집중돼 있어요. 오로지 여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상, 망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접으세요. 그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질려버려요, 남자가. 아, 그래요? 차라리 집에서 남편 좋아하는 거 네. 음식이라도 뭐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든지 네. 사람이 자꾸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의 역할이 의심을 하고 자꾸 네. 따지고 묻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오히려 무관심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묻고보세요. 참아보세요, 한번. 제가요? 네, 오늘 이렇게 상담받고 가셔서부터 한번 꾹꾹 참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네. 이제 왜 안 그러지?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러면 본인을요. 네. 더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무관심한 척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할 건 해주고 그러고 나서 본인도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외출을 하세요. 잠깐. 제가 아직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안 좋아해도 네. 내 남편을 네. 마음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두 분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네. 일부러 차라리 그러면 혼자 커피숍 가서 차를 마시더라도요 친구 만난다 하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본인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요 성향이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적으로 네. 투자 가치가 있을 때 누구한테 밥을 사도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거의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 잘 본인하고 뭐 먹으러 가도요 합리적으로 계산을 따져서 이 정도 음식은 맞아요. 이 정도 네. 가격이 맞다 맞아요. 싶으면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여자를 만나면 다른 여자들 좋아하겠어요? 아니 근데 다른 여자한테는 잘 쓰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저한테는 엄청나게 구두쇠때. 그래서 제가 이 성향, 이 사람 본 성향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계산 따져가면서 밥 먹고 하는데. 아 정말 진짜 너무 영수증 하나부터 다 따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럼요. 가계부도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아주 제가 너무 숨통이 조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자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고객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런 거 문자 보고서 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의 연결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럴 수 있죠. 그걸 이해를 하세요. 이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하고 네. 돈을 잘 벌어와야지 본인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돈은 그래도 월급은 잘 갖다 주긴 하는데. 그럼요. 그거 남자가 딴짓을 하게 되면은요 그대로 이렇게 다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숨기는 게 없다고 보여요. 금액적인 부분, 이제 지출, 네. 수입 이런 네. 부분에서 생활비를 주고 자기가 사업하는 데 쓸 거 이런 거는요 크게 숨기는 게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참고 믿어야 되나요? 그럼요. 제가 아니면 저한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너무 네. 사랑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성격 자체가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무뚝뚝한데 뭐 네. 어떤 여자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무뚝뚝하면 밖에서 나가면 다 총각으로 알아요 또. 너무 이제 얼굴이 동안이거든요? 초동안? 너무 동안이니까 이거 반지도 안 끼면 다 총각인 줄 알고 지금 저랑 다리 오죽하면 남동생인 줄 안다니까요 선생님. 남편 자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네. 살고 있는 사람 본인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마음을 접으시고 올해 3월 달부터 해서는요 네. 이 사람요 사업체를 확장하듯이요 네. 한 곳에 뭔가 또 사업장을 하나 더 내야 되듯이 지방 쪽으로요. 지방 쪽으로요? 네. 이 사람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그러면서 움직여야 되는 분이에요. 네. 올해는 또 운 자체가 변동도 네. 들어오고 문서운도 들어오니까. 어머,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아, 네. 그게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살 수 있어요. 네. 본인 운에서는요. 네. 김희생이시잖아요. 네. 기해년에 네. 올해는요 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요? 말 잘 들으세요. 남편 돈 벌어오면 집 하나 사세요. 작은 거라도요. 문서 하나 잡으시고 네. 그리고 내년 내후년 되면은 또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업에 운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임술생이신데 작년에 삼재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괜찮아져요. 아. 근데 내년에 9수가 된다 해도 올해에 잘 닦아놓으면 내년에도 괜찮고 내후년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 생일이 4월 5일이잖아요. 네네. 생일이 지나야지 3대가 완전히 지나가요. 아, 생일이 지나야죠? 네. 그래서 아직 그게 조금 남아있어서 두 분이 네. 좀 시비가 되듯이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근데 이혼수는 안 보여요. 아, 없어요? 네. 사이가 좀 시들어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 내가, 말을 잘 안 해요. 요즘 집에 내가 이게 의부증인가?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아, 그러니까 남편을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의심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괜찮을까요? 연예인들 보면요. 네. 스킨들 많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남편도 말도 잘 없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근데 본인이 옆에서 조잘조잘조잘 해주는 게 좋았어 처음에는. 네. 근데 맞아요. 이제는요 짜증이 나. 네. 어, 지금 말 너무 많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필요한 말만 하라고 좋은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해묻는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싫죠. 네, 제가 좀 치조를 좀 좋아해요 선생님.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렇죠. 대묻는 거를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적인 네. 거. 살아오면서의 습관. 그것도 오늘부터 조금 고쳐보시고요. 네, 선생님. 그리고 본인은 네. 공주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쁘게 아, 해야 되고 본인도 네. 남자한테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만큼. 네. 그래서 네, 머리도요. 네. 스타일도 조금 바꿔보시고 아. 화장도 조금 더 화려하게도 해보시고요. 아, 그러면 네. 본인이 기분 전환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네. 손 네. 네일아트 하세요. 아 저요? 네. 안 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색깔도 조금 바꿔보면서 본인이요. 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 그래요? 원래 봄부터 선생님처럼 손이 안 예뻐서. 아니요 이뻐요. 근데 올해 봄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본인이 밖으로 어. 나갈 수 있는 운이 되니까 본인부터 화사하게 꽃처럼 네. 꾸미고 나가보세요. 아, 그리고 네, 일 네.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되면 금전의 운도 더 열리고요. 아, 제가요? 나중에 43세에는요. 네. 내가 공부방을 차리든 학원을 차리든 네. 하나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원래. 제가 원래요? 응, 집에서 놀 수 있는 사람 아니고 너무 근질근질해요. 집에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남 앞에 서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제가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즐기잖아요.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요 아. 남편하고 사이가 더 좋아져요. 아. 남편은 제가 볼 때는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만약에 여자 있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일적인 관계고 네. 서로 누가 소개를 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런 관계지 네. 다른 거 없어요. 애인이라든가 뭐 엔조이로 누구를 네. 만나던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본인은 일하세요. 아, 네. 어, 본인 스스로도 가꾸고 일하시고. 아, 가꾸고 일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다음에 또 제가 주변 네.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